자, 현일 중 시사박 중일 6과 74쪽입니다. 74쪽 본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문 수업할 때는 반드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교재와 그리고 제가 전에 프린트하라고 보내드렸던 본문 심화학습 자료 두 가지 필기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는 클래스 카드 통문장 암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필기할 것두 가지, 그 다음에 머릿속에 통문장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단계, 끊어읽기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파악하고, 내용 파악하고, 그 다음에 형광펜 예상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6과 전체의 제목은 The Wonder of Animals입니다. 동물들의 놀라움. Wonder of Animals. 동물들이 어떤 놀라운, 우리가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뭔가를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얘기, The Wonder of Animals고요. 그 중에 본문의 제목은 Sally the Salmon입니다. Sally the Salmon. Sally the Salmon. 연어 Sally 이런 뜻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얘가 속해 있는 어떤 종이라 할까요? 종. 종과 그 녀석의 이름. 이런 식으로 Sally the Salmon. 연어. 셀리 이런 식으로 뭐 곰돌이 푸할 때는 푸더 베어 이러겠죠. 푸더 베어 셀리 더 세먼. 자, 1번 문장. From the beginning, Sally was different. 처음부터 셀리가 달랐었다. 셀리 더 세먼. 연어인데 뭔가 달랐나 봐요. 오케이. 그다음에 2번 문장. 자, 처음부터 달랐다 했으니까 어떤 점이 달랐는지 얘기할 차례잖아. 그래서 어떤 점이 달랐는지 얘기합니다. 오케이, 벗이 들어있네요. She was smaller than her friends. 그녀는 더 작았었다. 그녀의 친구들보다. 몸집이 작았답니다, 셀리는. But she could jump higher. 그러나 더 높이 점프할 수 있었다. 오케이, 어디에 형광펜 칠할지 다 예상이 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내용이네요. She enjoyed jumping and 아이고 이렇게 해야지. And practiced it every day. 그녀가 점프하는 걸 즐겼고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연습했다. 오케이, 어디 형광펜 칠할지 다 보이죠. 자, soon Sally and her friends left home. 이렇게 됐네요. 자, 보니까 요렇게 하나의 내용이 하나 비슷한 내용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조금 다른 내용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1, 2, 3을 한 덩어리로 보겠습니다. 하나의 패러그래프로 봅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형광펜이 칠해진지 한번 보세요. 자, 통째로 외워둬야 되겠죠?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그리고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할 때 요거 대신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이런 것들 할 거니까 또는 반대되는 표현들이 뭔가도 할 거니까 익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she was different 하고 있죠. 자, 여기 외워야 할 수거가 있는데요. 자, 셀리가 달랐었다는데 이 뒤에다가 뭐 어떤 말을 더 붙일 수 있냐? 다른 연어들과는 이런 말을 덧붙일 수 있겠죠. 셀리는 달랐습니다. 다른 연어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여기 덧붙일 수 있는 말, 그다음에 different. 어휘에 대한 얘기할 거고, 뭐, 반대말, 비슷한 말, 이런 것들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ally was smaller than her friends. 오케이. 그래서, 뭐, 요 표현은 이과의 주요문법이니까 잘 알고 있겠지만 예의상으로 형광펜 칠해놓고요. 뭐, 요거. 무슨 표현이죠? 무슨 표현. 자, 그럼 but이 왔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여기에 and가 왜안 어울리냐? and가 왜안 어울리고 왜 but이 그리고가 아니고 왜 그러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and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챌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she could jump higher. 오케이. 그래서 요거하고 서로 잘 어울리는 관계죠. 그리고 이건 능력 표현이기도 하죠.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뭐 could도 can처럼 네 가지 뜻이 있죠. could도 can처럼 네 가지 뜻 중에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뭐니까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다음 계속해서 high가 아니고 higher죠. higher. higher 뒤에 뭔가가 생략된 거 눈치채셨죠. 그렇습니까?
근데 얘를 생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 나왔으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말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She could jump higher. 그 다음에 이거의 주연법이 또 등장하고 있네요. She enjoyed jumping and practiced it every day. 점프하기를 즐겨, 셀리는 점프를 즐겨 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걸 연습했다. 자, 여기서 할 건 일단은 이 점프가 1번이냐, ing 붙은 형태가 1번이냐, 2번이냐 할 거고, 그 다음에 얘의 형태, 뭐, 점프를 여기에다가 알맞은 형태로 집어넣으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얘가 점프드, 뭐, ed가 붙을 수도 있고, 투 점프가 될 수도 있고, 점핑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점핑이 되어야 하며, 뭐, 다른 형태 가능한 건 없는가라는 거를 얘랑 연결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practice, 원래 practice 때 원래 모습은 practice죠. practice. 근데 이번에 아까는 이제 점프가 지금 여기 점핑의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고, 프랙티스도 똑같죠. 원래 모습은 프랙티스인데 왜 여기는 프랙티스드가 되었는가, 왜 투 프랙티스나 프랙티싱 같은 또는 원형인 프랙티스 같은 건 왜 못 오느냐, 또는 뭐 여기에 뭐 프랙티시즈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왜 이런 형태도 안 되고 원래 모습도 안 되고 투 붙은 것도 안 되고 ing 붙은 것도 안 되고 왜 프랙티스드의 형태가 되었는가 하고,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하고 everyday 매일매일 그걸 연습했다. 자, 여러분 예상한 부분에 그대로인가요? 자, 그래서 이거 Pooh the bear 하듯이 Sally the salmon 한다는 거, 이거 뭐 순서 뭐 the salmon, the salmon Sally인지 Sally the salmon인지 이건 순서. 연어 Sally, 우리말로는 연어 Sally 이렇게 얘기하지만 순서는 Sally the salmon 해야 된다는 거 순서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 from the beginning의 뜻이 처음부터죠.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언제 그 셀리가 달랐었니? When was Sally different?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부터 달랐어 이고요. 자, 같은 말은 처음에 라는 뜻이니까, 처음에 라는 뜻이니까 at first. 이거 똑같은 말은 알지만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 얘는 처음에 라는 뜻이니까. 근데 처음부터 하려니까 from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뭐 이런 느낌이죠. 여기가 beginning인데 여기서 begin 출 여기서 출발해서 쭉 이런 느낌, 계속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from 이란 전치사가 들어가 있고요. 통째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from beginning 비슷한 말은 at first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말은 마지막에 라는 뜻이니까 반대말은 마지막에 at last, finally 이런 것들 마지막에 라는 뜻, at last, finally고, 비슷한 말은 at first, from the beginning,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 그 다음 셀리가 달랐었다고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1로서 알아둬야 될 수거가 있는데 그 뭐냐, 뭐뭐와는 다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지금 요게 없어 여기는, 요 뒤에 붙였을 수 있는데, 그래서 뭐뭐와는 다르다 라는 표현은 be different from 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랑 달라 할 때는 I am different from you 이런 식으로 쓰니까, 셀리가 달랐다고 했는데 누구랑 달랐습니까? 다른 연어들과는 달랐죠. 그래서 Sally was different from other salmon. 또는 뭐 그녀의 친구들 이런 말 넣어도 되니까 Sally was different from her friends 이런 것들. Okay. Sally was different from her friends. 친구들과는 달랐어요. 다른 연어들과는 달랐어요. 자, salmon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얘 양사슴 물고기. 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를 안 쓰니까 단복수 형태가 같다 했습니다. Sally는 다른 from other salmon과는 달랐다. 그녀의 친구들과는 달랐다. 그래서 뭐뭐와 다르다. Be different. 전치사 from 쓴다는 거. Okay. 그 다음에 different의 뜻이 다른이죠. 자, 여기에 other도 우리말로는 다른입니다.
자, 근데 한글로 이것도 다른이고 이것도 다른이라고 해서 똑같은 뜻이 아니야. 이건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고요. 이거는 비슷한 녀석이지만 다른 거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책 서점에 갔는데 똑같은 책이 있어. 똑같은 책이 있으면 이거 다른 책은 아니고 같은 책이죠. 똑같은 책이 서점에 가면 여러 권이 막 있죠. 근데 이 책을 살라 그랬는데 이 책에 표지가 좀 찢어져 있어. 그러면 different 책을 달라 해야 됩니까? other 책을 달라 해야 됩니까? other 책을 달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물건 중에 다른 거 하나란 뜻의 other고요. 같은 연어 중에 다른 연어들이란 뜻이니까 other 쓴 거고요. 이거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의 다릅니다. 내가 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뭐 여러 개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살라고 뭐 제일 앞에 있는 걸딱 집었어. 집었는데 뭐 살라고 이제 계산대 위에 올려놨더니 뭐 포장지가 좀 찢어졌다든지 이러면 different를 달라 합니까? other를 달라 합니까? other를 달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또 한글로 다른이라고 또 이거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차이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입니까? 차이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이니까 이거하고 이거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반대말 볼까요? 반대말은 우리말로 똑같은이죠. 똑같은은 same인데 same은 더를 좋아하는 이상한 형용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셀리가 다른 연어들하고 똑같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셀리 was the same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은 달랐으니까 셀리 was different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different는 형용사죠. different의 명사형은 뜻은 우리말로 차이점, 다름 이란 뜻일 거고요. 명사형은 difference입니다. T가 CE로 바뀝니다. 차이점, difference. 그러면 was different랑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도 할수 있냐? Sally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도 되니까 Sally was different하고 같은 말은 Sally had difference 이렇게 해도 some difference 이런 거 넣어도 좋겠고요. Sally had some difference. 차이점을 갖고 있었다. Sally was different. 비동사 뒤에 어떤 시 달랐었다. 다름 명사죠, 명사. 다름을 가지고 있었다. had 해도 되고 달랐었다. 뭐 같은 얘기죠. Sally had difference. Sally was different. 그래서 얘는 형용사 쓸 자리니까 형용사 쓰시고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려면 어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갖고 있었다니까 명사형으로 바꿔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she는 Sally 대신 왔다는 거. 그래서 자 달랐다 했으니까 일단은 덩치가 다 그녀의 친구들보다 더 작았었다. 비교급 표현 작은은 small인데 더 작은 하려니까 smaller 했고 그녀의 친구들보다 하려니까 than이고 제발 스펠링 헷갈리지 마세요. than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작았던 게 과거죠, 과거. 오케이. 그러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그 덩치가 작은 거는 신체적으로 불리함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 그녀가 더 높이 뛸수 있었다니까 신체적인 불리함을 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이 뛸수 있었다니까 이 자리엔 당연히 그녀는 친구들보다 더 작았습니다. 그리고 더 높이 뛸수 있었다. 이상하죠. 그러나 더 높이 뛸수 있었다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ould하고 내가 was하고 연결해서 이 자리에 왜 can이 오면 안 된다를 설명할 수 있다 했죠. 자, 그녀가 셀리가 작았다는 거를 표현을 과거 시제로 표현했죠. 그러면 그녀가 더 높이 뛸수 있었던 것도 당연히 언제라야 돼? 과거라야 되죠. 그러니까 can의 과거형인 could를 써야지 이 자리에 can이 오면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이 자리에 can이 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챌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과거니까 과거다. 뭐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비동사고 얘는 조동사 양념식 could지만 is를 쓸걸 would를 썼으니까 can을 쓸걸 could를 당연히 써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but을 기준으로 앞에도 비교급 표현이고 뒤에도 여기 보이죠? 더 높이, 그냥 높이가 아니고 하이가 아니고 더 높이 하이어가 와 있죠. 그럼 여기 비교 대상 then her friends죠. 근데 her friends 또 쓰기 귀찮은데 그럼 목적격 than them이죠. than them이 생략됐죠.
She was smaller than her friends. 친구들보다 작았지만, 그러나 she could jump higher. 더 높이 뛸수 있었다. 그들보다 than her friends. 친구들보다 더 높이 뛸수 있었어요. 오케이. 불리한 점, 잘하는 거. 자, 그리고 이거 잘하는 거 표현을 과거로 했으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얘가 뭐, I could swim의 능력이죠. Could you help me? 하는 요청도, 나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는 요청도 아니고요. Could I go home? 허락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It could rain yesterday. 어제 비가 올 수도 있었다. 추측 가능성. 이거 다 아니죠, 여기서는. 능력이니까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Can, could 무조건 be able to로 바꿔 쓸수 있는 거 아니죠. 능력일 때만 be able to인데 시제 과거니까 she was able to jump higher죠. She was smaller than her friends, but she was able to jump higher than her friends. 그다음에 즐겼었다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점프하다를 점프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투 점프도 있고 점핑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무지하게 강조했다시피 인조이죠. 만약에 이 자리에 liked가 있어. 그녀가 점프하는 걸 좋아했었다였으면 이 자리에 점프의 형태는 투 점프도 되고 점핑 둘다 되죠. 얘는 성격이 좋으니까. 반대로 wanted였다 치면 뭐 점프하기를 원했었다면 she wanted to jump밖에 안 되죠. 하지만 인조이니까 투 점프가 안 되고 점프도 안 되고 점뜨도 당연히 될 리가 없죠. did 들어가 있는 거 여기다 왜 씁니까? did 들어있는 여기 있는데 씁니까? 즐겼던 게 여기에 보세요. 여기 또 요거 시제만 한번 지금까지 세 문장 체크해 보면 작았던 거 과거, 아니 참 달랐던 거 과거, 작았던 거 과거, 점프할 수 있었던 거 과거, 그러니까 즐겼던 것도 과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즐겼다, 무엇을 즐겼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그녀가 만약에 그녀가 뭘 즐겼다 그럴까? 그녀가 연어니까 뭘 즐기겠노? 연어가 뭐그 음식을 즐겨 먹었다였으면 she enjoyed the food 이런 게 오면 돼. she enjoyed 그녀가 그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즐겼습니다. 즐겼습니다 하면 she enjoyed 왜 이래 색깔이 왜안 바뀌어? 잠깐만요. she enjoyed the food 같은 명사적인 게 오면 돼. 근데 the food is로 바꿔 쓸수 있죠. 근데 점프는 점프하다니까 is로 바꿔 쓸 수가 없어. 점프를 is로 그것으로 바꿔 쓰고 싶으면 to jump나 jumping인데 여기서는 enjoy니까 jumping 반드시 jumping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jumping은 만약에 she was jumping이었으면 1번 뜻이죠. she was jumping이었으면 그녀는 점프하는 중이었다를 보고 현재 분사라 했었어. 하지만 여기서의 뜻은 현재 분사 뭐뭐 하는 중인이 아니고 그녀는 점프하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현재 분사가 아니고 뭐다? 동명사입니다. 점프하는 것을 즐겼다.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걸 즐겼다 이거죠. And practiced it. 그리고 연습했다. 그것을 당연히 뭐겠습니까? 점프하는 것이죠. It은 jumping 대신 왔고. 자, 그러면 practice의 성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practice의 성격은 이 자리에 투 점프를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했죠. practice도 doing만 좋아하고, enjoy도 doing만 좋아하고, want랑 정반대되는 친구죠. 그리고 이제 practice가 왜이 형태여야 되냐? 여기에 and를 기준으로 셀리가 누가다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선생님, 여기 누가다 없는데요?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she가 생략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녀가 뭐 했다? 그리고 그녀가 뭐 했다? 두 개를 합쳤는데 얘가 생략됐어. 그러면 즐겼던 게 과거니까 여기도 누가 다 하려면 여기도 과거에 연습했다니까. 그래서 practice는 다른 형태, 원래 형태나 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나 to practice나 practicing 다안 되고 she enjoyed 그녀는 즐겼고요. 그리고 그녀는 연습했습니다니까. 여기 did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did가 들어있는 형태를 똑같이 써야 되겠죠. 이걸 보고 시제의 일치라고 합니다. 과거에 즐겼으니까 연습했던 것도 과거다. she가 생략됐다. 누가다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에 하다시를 썼는데 did라면 여기도 하다시를 썼다면 똑같이 did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jumping밖에 안 되고 다 했고요. 매일매일 연습했었다.
즐기니까, 좋아하는 거니까, 또 연습도 열심히 했겠죠. 오케이. 그 다음 부분.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내용 파악. 자, 누군가 소개합니다. 셀리 더 세먼. 연어 셀리 순서. 처음부터 셀리는 달랐어. From other salmon. 다른 연어들과는. She was smaller. 자, 달랐다 했으니까, 뭐가 달랐는데? What was, 어떤 점이 달랐었니? 뭐. How different was she? 뭐, 어떻게 달랐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How different was she? Was Sally? 그랬더니, she was smaller than her friends. 친구보다 신체적으로 불리하게도 더 작았지만, 그러나, 더 높이, 불리한 점을 극복해서 더 높이, 그래서 버, 할수 있었습니다. 과거. 그래서, 점프를 지가 잘하니까 잘하는 걸 즐겼겠죠. 그쵸? 또더 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뭐? 클래스 카드 통문장 말하기 순서고, 그 다음에 다음 카드에 한글 뜻이 안 보이더라도 한글 뜻 말하고 나서 쭉 연결하는 거 연습해야죠. 자, 전체 제목은 더 원료로 시작하는 거 대답해야죠. The Wonder of Animals죠. The Wonder of Animals. 자, 그 다음에 제목은 오케이. 세먼 셀리입니까? 셀리 더 세먼입니까? 셀리 더 세먼. 순서 주의하겠습니다. 푸, 더 베어 하듯이 곰돌이 푸, 연어 셀리. 자, 그 다음 이제 처음부터지 참. 처음부터 셀리가 달랐다. 누구와 달랐다? 다른 연어들과는. 이 부분은 생략돼 있으면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말할 준비 됐죠. 그래서 다음 문장이 언제? From the beginning. 통째로 외우려 했습니다. From the starting. At the beginning, Sally was different from other salmon. Sally was different from her friends. Be different from. 외워두라 했습니다. 누구누구와는 다르다. Be different from. 자, 달랐다 했죠. 그러면 어떤 면이 달랐는지 얘기할 차례인데, 비교급 표현 나옵니다. 비교급 나와요. 그래서 앞부분에 불리한 점, 뒷부분에 잘하는 거 있으니까 중간에는 and다, but이다, but 얘기했죠. 그래서 셀리가 더 작았습니다. 비교 대상 그녀의 친구들보다. 그러나 그녀는 더 높이 점프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녀의 친구들보다. 준비됐죠? 그래서 she was smaller than her friends, but 과거에 얘 쳐다보고 해가지고 여기 뒤도 들어있는데 그럼 캔에도 캔의 과거였어야 되겠네. But she could jump higher than them. She was smaller than her friends, but she could jump higher than them. 그들보다 더 높이. 시제의 일치. But 당연하다. 비교 표현. 자, 그래, 이걸 잘한다. 능력 표현했으니까 잘하는 걸 즐겼겠죠? 즐겼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연습했다 사이에는 이번에는 그러나가 아니고 그리고죠. 그녀는 즐겼습니다. 점프하는 것을 그리고, 여기는 그러나지만,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연습했다라는 문장 준비됐죠? 그래서 she enjoyed jumping. and, she 생략하고, she 뒤에 enjoyed did니까 연습하다도 did 넣어서 and she 생략하고 practiced. 그 다음에 jumping 암만 길어봤자 it 점프하는 거 그것을 얼마나 자주 했다?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심화 들어갈 차례입니다. 심화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순서주의라고 했던 제목 더 놀라움이죠. The wonder of animals. 오케이. 자, 선생님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 해가면서 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는 푸더 베어, 셀리 더 세먼, 연어 셀리, 곰돌이 푸. 오케이.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얘는 반대말이죠. Sally was different.
어려웠었다가 아니죠. difficult가 아니고 셀리가 어려웠어요가 아니고 셀리는 달랐었다. 오케이. 그래서 똑같았다가 아니고요. 여기에 얘도 됩니다. 선생님 얘는 왜 돼요? 얘는 unique라고 읽고요. unique의 뜻은 독특한, 독특했었다. 그러니까 다르면 남들과 다르면 독특한 사람이죠. unique했었다. Sally was unique. Sally was different. 자, 그러면 달랐다 했으니까 어떤 점이 달랐는지 얘기합니다. She was smaller than her friends. 불리한 점, 잘하는 점, but she could, was able to jump higher than her friends. She could jump higher. 시제 일치. 그리고 능력이니까, 도와주세요도 아니고, 해도 되겠습니까도 아니고, 뭐뭐 할지도 모른다도 아니니까, 능력이니까, was able to jump higher than her friends. 오케이. 그래서 잘하는 걸 즐겼겠죠. did 넣어야죠. 옛날에 했던 짓이니까. she enjoyed. 얘밖에 안 좋아해. and she. 누가 다, 누가 다. did 들어있다, did 들어있다. eat every day. it은 that으로 바꿔 쓸수 있고, 뭐 대신 왔다? 그것이라고 해석하니까 일단은 인칭 대명사죠.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 아니고요. 인칭 대명사고, 대신 온건 jumping이다. practice도 ing밖에 안 좋아한다. and she practiced jumping every day. 됐습니까? 여기까지 살펴보았죠. 이어갑니다. 다시. 헤이, 어디까지 연결되나 보겠습니다. Soon, Sally and friends left home. 곧 셀리와 그녀의 친구들이 안만 길어봤자 they left home. 그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자, 얘들의 처음에 이제 연어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연어는 이제 민물이죠. 민물, 짠물, 소금물, 바닷물 이런 거 말고 민물인 뭐 호수는 아니고 강이나 뭐 아니면 시냇물 이런 데 알을 낳죠. 거기서 알이 부화하면 거기서 조금만 자라다가 그 다음에 물이 흘러가는 걸 그대로 따라서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딱 거꾸로 이제 강물을 거스르고 시냇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민물에다 알을 낳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릴 때 강물에 살다가 여기 강이나 이런 호수 시냇물 같은 곳을 떠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오케이. 어디에다 형광 패치를 할지는 알죠? 오케이. 여기서 어디까지 가자 보자. They swam where에 대한 대답. Down the river and went. where에 대한 대답, to the ocean. 그들이 강을 따라 아래로, 어디로? 강을 따라 아래로 수영했고, 그리고 바다로 갔습니다. 어디에 형광펜칠지 이제 예상이 되죠. On her way. 그녀가 어디로 가는 도중이겠습니까? 바다로 가는 도중이겠죠. 여기에 그래서 뭘 넣을 수 있죠. 그녀가 바다로 가는 도중에, Sally practiced her special jumps. 그녀의 특별한 점프들을 연습했다. 아이고, 막, 점프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특별한 점프까지 막 할수 있게 되고, 그걸 연습했단 얘기네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보니까, years later, 몇년 뒤에, 이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셀리가 알에서 부화해서, 시냇물에 좀 살다가 떠나는 것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곧, 금세, 조그만 물고기 됐을 때 집을 떠났고, 시냇물 떠났고, 시냇물 떠나서 강으로 가는 거죠. 흐르는 물을 따라 그대로 가는 거죠, 이거는. 거슬러 가는 게 아니고. 거슬러서 하면 A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가 생각나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형광펜칠할 거. 자, soon이죠. 곧 이란 뜻이고, 이거 단어 할때 바꿔 쓸수 있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left. 이게 left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left hand 할때 left도 똑같이 생겼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주의해야 되겠고, 이거 땅콩 그림 그려보면 요렇게 되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죠? 그 다음에 home은 무슨 뜻도 있고, 집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집으로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둘중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 내용 파악을 완전 엉뚱하게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둘 중에 무슨 뜻인지 잘 챙겨야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집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집이 우리가 연어의 한 살이를 알기 때문에 그 집이 어디를 의미하는지도 파악해 둬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they swam down the river and 나왔네요. went to the ocean. 오케이. 강을 따라 아래로. 이거 전치사네, 전치사. 무엇 강 어디로 강을 따라 아래로. 얘 때문에 무엇이 어디 됐으니까 전치사죠, 앞제비씨. 뭐 반대말 이런 거 챙겨볼까요? 뭐 되게 쉽죠. 우리 학원 이름이죠, 반대말은. 그 다음에 뭐 엔드가 왜 나와야 되냐, 왜 but이 아니냐, 뭐 이런 거. 뭐 혹시 so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란 so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여기 엔드가 딱이야. 엔드가 딱인 이유. 그 다음에 went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where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앞제비씨 붙여놨죠, 여기다가. 오케이. 그 다음에 on her way, 그녀가 가는 도중에, 여기에 her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 꼭 챙기시고 통째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단어 파트에서 요거 설명할 때 이거 어디 어디로 가는 도중에 할때 여기다가 뭘 붙일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녀가 가는 도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여기도 뒤에다가 어디로 가는 도중에란 말을 덧붙일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Special jumps. 선생님, 여기 프랙티스인데 왜 ing가 없어요? 이놈 새끼야. 그거는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하고 싶을 때 ing 붙이라고. 동사를 명사처럼 쓰고 싶을 때 ing 붙이라고. 이건 이 자체가 안 만길어봤자 댐이잖아. 댐 it이나 댐이 되면 그냥 명사 자체로서 프랙티스의 목적이 될수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 여기까지네요. 그렇죠. 뭐 역시 1학년 거답게 짧게 짧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 자, 순의 뜻이 곧 금세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얘기한 적 있죠. 근데 같은 말은 머지않아 하고 같은 뜻 아닌가요? 머지않아, 머지않아 집을 떠났습니다. 곧 떠났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라는 거 배웠고 그게 뭐였습니까? Before long이었죠. Before long. Before long, Sally and her friends left home. Sally와 친구들이 떠났다. 자, 그럼 얘 먼저 볼까요? 자, 얘 뜻이 잠깐만요. 뭐가 조금 틀어졌네. 교재가. 어디서부터 틀어진 거야?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부터 하자 했죠. 이 before long이라 했고요. before long, Sally and her friends left home. 집을 떠났다. 자, 여기에 뜻이 집으로 떠났답니까? 집을 떠났답니까? 내용상 집을 떠났다죠. 그러니까 여기에 home은 명사로서 왔지, 무엇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디로 떠났다가 아닙니다. 얘를 잘못해갖고 집으로 떠났다 이러면, 집이 아닌데, 다른데, 집이 아니고, 고향이 아니고, 딴데 있다가, 집으로, 아, 딴 데서 놀다가 집에 돌아간다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집에 있다가 집을 떠났다니까. 지금 목적으로서 left에 대한 left, 떠났었다의 목적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집으로 떠난 게 아니야. 집에 있다가 집을 떠난 거야. 집을 나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고향을 떠났다. 고향은 바닷물이다, 민물이다. 민물이죠. 시냇물이나 강물 같은 곳을 떠났단 말입니다. 어릴 때 여는 민물에서 살죠. 그러다가 이제 얼음 물고기가 되면 바다로 가기 시작하죠. 곧, before long. Sally and friends. 그리고 여기 누가다 그려보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들이죠. 여기 아니야다니까 그들로 바꿔서 쓰고 있죠. 계속 Sally and her friends 할 필요가 없죠. 안만 길어봤자 써먹으면 편한데. 그리고 자, left는 left hand 할 때는 이게 왼쪽이라 뜻인데 얘는 여기서 이 뜻이 아니죠. 이 뜻일 때는 반대말은 오른쪽 right죠. 왼손 left hand, 오른손 right hand인데 이 left가 아니고 얘는 떠나다란 뜻의 leave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다? did가 들어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떠났었다다. 그들이 왼쪽이었다가 아니고요. 떠났었다. 집을 떠났습니다. 무엇을 떠난 거지? 어디로 떠난 거 아닙니다. What을 떠난 거지. Where로 떠난 게 아니야. 어디로 떠난 게 아니고 무엇을 떠난 거야? 명사로 쓰었습니다. 그 말은 이 홈은 고홈할때 홈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간다. 어디 가는데? 집으로 간단데. Left home 할 때는 집을 떠났답니다. 고향에 있다가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떠났던 거 가보니까 여기도 did 들어있는 swam 있고요. swim, swam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go 속에 did 들어있어야지. 여기다가 go 쓰면 틀렸다는 거. swim 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 leave 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 당연히 알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수용했다. 어디로? 강을 따라 아래로. 그래서 얘는 무엇? 무엇 집 무엇 강인데 전치사 붙여 놓으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었죠. 강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물의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거슬러 간거 아니야. 거슬러 간게 아니라 A로 시작하는 뭐 알죠. 좀 이따 나오겠죠. 알라로 갈 때쯤 나오겠죠. 이 뭐뭐를 거슬러서라는 뜻은. 근데 여기는 강을 따 물의 흐름을 따라 그대로 수용해갔고 그리고 여기에 또 데이가 생각했죠. 그들이 went to the ocean. 또 where에 대한 대답 필요하니까 여기 down처럼 to를 붙여놨죠. 바다로 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왜 없어? 아, 아까 다 백하면서 없어졌구나.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가는 도중에고요. 전체적으로 언제란 뜻의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When Did Sally practice her special jumps? 언제 연습했니? On the way. 그녀가 가는 도중이고 전치사 제발 챙기시고요. On one's way고요. 그 다음에 her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했습니까? 이게 목적격입니까? 소유격입니까? 여기 명사죠. 길이란 뜻인데 그녀를 길이야. 그녀의 길이야. 그녀의 길이니까 여기에 her는 뭐 대신 왔다? 그냥 셀리라고 하면 안 되죠. apostrophe s on Sally's way. 셀리가 가는 도중에 고요. 그다음에 어디로 가는 도중이었습니까? 그래서 on her way to the ocean이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 도중에 할때 on one's way to 어디 어디 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on her way to the ocean. 바다로 가는 도중에 그녀가 그러니까 마치 그녀가처럼 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말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려면 영어스럽게 하려면 그녀의 바다로 가는 길 위에서인데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녀가 바다로 가는 도중에 언제? 그다음에 연습했던 거 과거니까 또 did 들어있는 형태 연습했었다. 무엇을 them도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것들 무엇을 연습했는데 그것들을 특별한 전부들을 연습했다. 자, 그러면 이제 통문장 가기 전 단계 내용 파악. 자,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거의 어른이 됐기 때문에 좀 금방 자라는 모양이죠, 연어는. 저 동물들 중에 뭐 성장 속도 빠른 애들 있죠. 금방 성체가 되었습니다. 성인 세먼, 연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 before long, soon, 언제, 금세. 그렇죠. 집을 떠났다. 집으로 떠난 거 아니야. 집에 있어. 집, 여기 집이야. 1, 2, 3번 문장. 근데 그곳을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서 아래로 수영해갔고, 그리고 바다로 갔는데, 가는 도중에, 아우, 셀리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 요렇게 한번 떼볼까? 저렇게 떼볼까?를 연습했다. 특별한 점수를 연습했다입니다. 좀 이랬죠? 헤이. 그래서 연습하다가 곧 어른이 돼서, 곧, 그쵸? 셀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뭐 해버렸다? 떠나버렸다? 집으로 떠났습니까? 집을 떠났습니까? 이런 얘기 했죠. She 집을 enjoyed 떠났죠. jumping and practiced it. 자, 다음 문장. 그래서, 언제, soon, Sally and her friends가 left, did 들어와 있는 left, 그 다음에, home. 됐습니까? 집을 떠났다. 고향을 떠났다. 고향으로 아니라 했어. go home 할때 home하고는 다른 뜻이라 했습니다. go home 할 때는 집으로 가는 거고, 얘는 집을 떠난 거고요. 아, 떠났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은 그들이 수영했죠. 강을
강을 따라 아래로 그리고 갔죠? 그들이 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바다로 갔죠. 그래서 they swam down the river. 그 다음에 and they 생략했죠. And they went to the ocean. 됐습니까? 예, 여기에 did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다 하다시 did면 여기도 누가 다 하다시 did. 시제의 일치. 얘가 왜 이렇게 생겼고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시제 일치. 과거에 수행했고 과거에 갔죠. 자, 그다음 다음 문장. 그녀가 바다로 가는 도중에 그녀가 뭐 했다 연습했죠? 무엇을? 그녀의 특별한 점프들을. 그래서 on her way to the ocean, on Sally's라 했어 소유격. On Sally's way to the ocean, Sally practiced her special jumps. 됐죠? 치마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라는 말로 시작했죠 여기. 그래서 언제? Soon, Sally and friends가 뭐 해버렸다? Left, 떠났다. 무엇을? 집 으로가 아니고 집을이라 했어. 집을 떠났습니다. 오케이, 가출했단 얘기 같네요. Before long이죠. 한참 후에가 아니고 됐습니까? 금세 before long. 그래서 그들이 수영했겠지 뭐 물고기인데 걸어갔겠냐? 어디로? Down the river and they 누가 다 누가 다 디드 디드 to the ocean 바다로 갔습니다. 그래서 데이가 뭔지 굳이 다 적을 필요 없고 요렇게 밑줄 긋고 요렇게 쓰면 되겠죠. Sally and her friends swam down the river and Sally and her friends went to the ocean. 어이구 안만 길어봤자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생략도 있으니까 더 편하죠. 그녀가 가는 도중에 on her way on Sally's라 했죠. on Sally's way. 그 다음에 주격이 필요하니까 이번엔 Sally가 연습했죠. practiced her special jumps. 그녀의 특별한 점프를 연습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묶어주고 끊을게 해서 형광펜 예상. Years later, 몇 년이 흐른 뒤에, 언제 몇년 뒤에, Sally and her friends가 had to go home to the river네요. Go home to the river and lay eggs. 됐습니까? 여기 막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많이 보이네요. 어디 어디 막 형광펜 막 눈으로 발사됐죠? Years later, 몇년 뒤에 샌디와 그의 친구들은 지부 강 이쪽 고향인 강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해석은 오케이. 해석 강으로 향해 있는 지부로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 강으로 향해 있는 지부로 강을 따라가면 있는 지부로 뭐 이게 좋겠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강을 따라가면 있는 지부로 가야만 했고 그리고 알을 낳았다겠습니까? 알을 낳아야만 했었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셀리와 친구들이 해야만 하는 거두 개를 엔드로 연결해놨죠. 그래서 저 강을 따라가면 있는 집으로 가야만 했고 그리고 알을 낳아야만 했었다. 예. 그 다음에 이어서 갈수 있겠죠. They swam 나왔죠? 아까 생각나야 한다는 거. Against the current 물살을 거슬러 수영했고 and jumped 뛰어넘었네요. Over는 이런 느낌이죠. Over라는 전치사는 이런 느낌. Over many waterfalls. 많은 폭포를 뛰어넘어 점프했다. Hey. Then they met a bear. 요까지 딱 가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Hey. 그래서 그들은 곰을 요거 세 가지 뜻 중에 그거죠. Hey. 그들은 곰을 만났다. 마음에 안 드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years later 에서는 뜻은 통째로 알아두고 이거 통째로 이거 이어주기에 빈칸 들어가 있으면 뭐인지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later에 대한 얘기 반대말도 알아보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later에 반대말을 넣으면 뜻이 몇년 전에가 되겠죠. 몇년 전에
반대말 넣으면 몇년 전인데, 이 반대말 말고 later가 있으니까 몇년 후에. 자, 무지하게 중요한 거 나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문제를 살펴볼 수도 있죠. 여기에도 홈이 있었고, 여기에도 홈이 있고, 생긴 거 똑같은데 뭐가 다른가라는 거. 이런 것들 하면 되겠죠. 여기에 홈과 여기에 홈 비교. 그 다음에 전치사 여기에 비어 있으며,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니 하면 챙길, 투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 해석은 우리말스럽게 고향인 강으로라고 돼 있는데, 고향인 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을 따라가면 학교를 향하여란 뜻의 투스쿨처럼, 강을 향하여 가면 있는 집으로,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어디를 따라가면 있는 집이니까, 투가 적당하겠죠. 다른 것보다는, 다른 전치사보다는. 그 다음에 왜 but이 아니고 and인가? 그 다음에 여기 lay의 3단 변신. lay도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죠. ing 붙일 수도 있고, to를 붙일 수도 있고, 여기에 did가 들어있는 형태. 외웠죠? 이거 불규칙 동사. lay, 했어. 어쨌든 그런 다른 모든 형태를 제치고 왜 원형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거 살펴봐야 되겠고요. 네, swam, against, the current. 뭐 이런 단어 알아둬야 되겠죠. 물살을 거슬러 수영했고, 그다음에 점프는 왜 꼬라진가, 엔드가 왜 있는가, 뭐 요거 빈칸 돼 있으면 채워 넣을 수 있겠고요. 많은 폭포를 요런 느낌으로 넘어서 점프했다니까 얘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빈칸 되어 있더라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댄에 대한 얘기 하겠고, met a bear, 곰을 만났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뭐 보면은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곰이 연어 같은 거 사냥하고 잡아 먹으려고 막 이렇게 강에서 있는 거, 시냇물 같은 데 있는 거본적 있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얘기인 거죠. 지금 천적을 만난 거야. 프레데터를 만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여기서부터 이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emergency가 펼쳐진 거예요. emergency. 위기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 어쨌든 샐리의 도움으로, 뭐 분위기상 그렇겠죠. 샐리가 어떤, 자신만의 어떤 자기가 잘하는 거, 이런 거를 좀 가지고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 이런 얘기라는 거, 뭐, 뭐야 이거.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런 내용이 나오리라는 거. 자, 보겠습니다. Years later 전체 뜻은 몇년 뒤에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거 뭐할때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Late. 이거 늦은이죠. 이게 원급이죠. 어떤 시의 원급이고, 비교급. 더 늦은 하고 싶으면 뭐가 된다? Later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년더 늦게, 영어스럽게 하면 몇년더 늦게니까.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하면 언제 몇년 뒤에고요. 그 다음에 더 늦게의 반대말은 더 일찍이죠. 그러면 얘 반대말은 early의 비교급, earlier죠. 그리고 years later는 뜻은 몇년 뒤에지만, years earlier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몇년 전에가 되는 거죠. 몇년 전에, 몇년 뒤에, years later, 비교급. 몇년 전에, years earlier, 비교급, early의 비교급. 그리고 years later 전 통째로 외워두시고요. 자, head to, head의 원형은 have to죠. 자, 조동사 할때 했어, 이거.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얘가 뭐하고 같다라 했다? must 동사 원형하고 같다라 했죠. 조동사 must의 뜻은 뭐뭐 해야만 한다라면서 의무 또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배운 적 기억 있죠. 그런데 must는 can은 could라는 과거형이 있고, will은 would라는 과거형이 있지만, must는 과거형을 안 만들어 놨다 그랬어. 그러니까 must 뒤에 동사 원형은 현재 뭐뭐, 현재 또는 미래 뭐뭐를 해야 된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뭐를 해야 된다는 건 얘의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응용할 수가 없고, must가 같은 뜻이 have to가 있는데, 마침 이 속에 did를 집어넣을 수는 있죠. have 속에 did를 넣으면 had to가 되는 거고. 그래서 have to 동사 원형은 현재 또는 미래 뭐를 해야만 한다. 물론 뭐 3인칭 단수 주어면 has to가 쓰이기도 한다는 거 배웠습니다. He has to go, I have to go. 그는 가야만 한다, 나는 가야만 한다. 근데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는 I had to go, he had to go. 나는 가야만 했었다, I had to go, he had to go. 그는 가야만 했었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전부 다 여기에 did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뭐 지금 해야만 한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그래야만 했었어요 하려니까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가야만 했었다죠. 셀리와의 친구들 그들은 가야만 했었다. 자, 그 다음에 집, 홈의 뜻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이란 뜻도 있지만 집으로란 뜻도 있는데 이번에는 go home은 대표적으로 이 뜻이죠. 집으로 가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여긴 집을 떠났다 했습니다. 명사로서 on home이고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부사라 했죠. 부사. 부사로서 on home이고 특이하게 얘는 to를 쓸, home만은 to를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집으로라는 뜻 자체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 가야만 했었다. 그 다음에 전치사 챙기라 했습니다. 뭐를 따라가면 있는 집? 강을 따라가면 있는 집. 강 쪽으로, 학교 쪽으로 to school, 강 쪽으로 to the river, 강 쪽으로 있는 집으로 가야만 했었다. 자, 그리고 and가 나왔어. and. 그리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누가 다 이렇게 있었죠. 셀리오, 간단하게 하면 day죠, day. 그들은 가야만 했었다. 그리고 R을 놔야만 했었다죠. 그래서 and하고 lay x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생략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자, 아까는 주어만 생략했죠. They swam and they went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She enjoyed and she practiced. 근데 이번에는 자 lay의 3단 변신 일단 보면 lay, laid, laid고 그 다음에 to를 붙인 형태는 to lay 될 거고 ing 붙이면 또 이런 형태, 그러니까 lay가 될수 있는 형태는 원형 또는 뭐 does 들어가 있는 형태. 그 다음에 did 들어있는 거, 입장 밖에 넣었던 시, ing, to 붙인 거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한데 왜 하필이면 다른 걸다 제치고 원형이 사용됐냐? 자, 얘 한번 볼까요? 예. 자, 가야만 했던 거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went를 왜 쓰면 안 됩니까? 자, have to 동사 원형, must 동사 원형, has to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had to나 have to나 has to나 must 뒤엔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는 규칙이고 이게 시제가 과거라는 건 얘가 went가 됨으로써 표현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있는 did가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뭔 일이 났냐? they had to가 생략된 거야. 여기에 여기는 they had to가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몇년 뒤에 셀리와 친구들이 해야만 하는 두 가지 가야만 하는 것과 R을 놔야만 하는 것두 가지를 and로 연결해 놨어. 근데 they had to 쓰려니까 너무 길고 어차피 여기에 they had to 똑같은 게 여기까지 있어. 그럼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는 거 있어. 그러니까 얘도 생략해 버린 거예요, 이만큼을. 그러니까 had to 뒤에 야, 과거의 R을 여기 과거 여기에 과거인데 여기는 왜 요거 안 썼지 한다면 they had to lay가 생략된 형태이기 때문에 had to 뒤엔 동사 원형이고 얘가 과거를 표현하고 있었는데 생략 똑같은 게 있어서 생략해 버린 겁니다. 이만큼을. 그래서 lay의 형태 주의하세요. go의 형태 또 과거인데 왜 go야 이러지 마시고요. 과거라고는 얘가 얘기하고 있고 have to 동사 원형이야. has to 동사 원형이고 had to도 동사 원형이고요.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had to 동사 원형. 오케이. 그래서 요거 문제 낼 것도 좀 많아 보이고요. 생략까지 포함해서 예 형태. 그래서 강을 따라가면 있는 집으로 가야만 했었고 알을 놔야만 했었다. Had they had to lay eggs를 and로 연결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살을 가로질러 통째로 외우라 했어. 빈칸이라든지 빈칸 against the current. 물살을 가로질러.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다운 더 리버 했죠. 물살 따라 내려가면 되죠. 근데 이번에 물살을 거슬러 가야 되겠죠. against current. 그다음에 여기 day가 생략됐으니까 and를 기준으로 여기에 did 들어 있고 누가다 누가 단대 하다시 did니까 하다시 did 시제 일치 수용했고 그리고 뛰어넘었다. 점프했다. 물살을 가로질러 사용했고 그러니까 8번 문장하고 지금 보면 5번 문장하고 정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강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갔고 바다로 갔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물살을 거슬러서 가다 보면 폭포수를 만나게 되겠죠. 폭포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물살을 따라서 가는 거고. 그러면 against는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생긴 워터풀을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야 될 때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And they jumped. 전치사 over 챙기라 했습니다. 빈칸이나 엉뚱한 거 있으면 over로 바로잡거나 채워넣을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요. 많은 폭포들. many 뒤에는 books 와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s 없으면 틀렸다는 거. many book 아니듯이 many waterfall 아니죠. many waterfalls 복수형 꼭 쓰시고요. 오케이. 물살을 가늠했고 그리고 되었다. 그리고 then의 뜻은 그 다음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그때가 좋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when they swam against the current and jumped over many waterfalls를 then으로 그들이 강을 거슬러서 수영하고 그리고 많은 폭포를 뛰어넘어 점프하고 있었을 그때 그러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at that time이죠. 또 이걸 또 than 써 있는데 뭐가 틀렸지? 바보같이 읽지 말고요. 그리고 they는 Sally and her friends죠. Sally와 친구들이 누가다 하다시피 드 곰을 만났다. 아이고 포식자죠. Predator 잡아먹힐. 지금 뭔가 뭐 safe한 분위기야, dangerous한 분위기야, dangerous한 분위기, 위험한 분위기죠. Sally and her friends are in danger, were in danger. 위험에 처했어요. 자세히 살펴보기 끝냈고 내용.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간에 이제 바다에서 어떻게 살고 뭐 어떻게 살았다 이런 건 없어 지금. 그거 빼고 이제 돌아오는 거 시점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다에서 어떻게 꽁냥꽁냥 살다가 몇년 뒤에 이제 알라 할때 됐으니까 집으로 가야만 했었다. 강을 따라가면 있는 그리고 알을 낳았다가 아닙니다. 낳아야만 했었다니까 이런 거 생략됐으니까 head to 시제랑 관계없이 얘가 시제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go 있듯이 여기에 마찬가지 head to니까 동사원형 또 과거에 나왔다. 나는 뭐 lay의 3단 변신 알고 과거형 안답시고 이딴 거 있는데 laid 있는데 틀렸다. laid 들어가면 안 된다. head to 생략이다. 과거에 나아야만, 가야만 했었고, 알을 낳아야만 했었다. 물살을 가로질러 갔고, 많은, 막, 그, 폭포를 뛰어넘고 점프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순간, 곰을 만났습니다. 안 그래도 일어나라 힘들어 죽겠는데, 곰까지 나타나서 더 힘들고, 정말 데인저러스한, 그러한 분위기죠. 자, 그럼 이제 통문장 할 준비 됐죠?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은 원래 뭐 바다에서 어떻게 살았다 이런 거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없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되돌아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언제가 나오죠? 언제? 몇년 뒤에? 오케이.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했어. 가야만 했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쭉쭉 있다가 어쨌든, 그리고 알을 낳아야만 했었다. 간단하게 일단 파악하면, 몇년 뒤에? 가야만 했었고 알을 낳아야만 했었다. 가야만 했다 뒤에 이제 어디 따라가면 있는 집으로 강 따라가면 있는 집으로 집이 아니라 했어 이번엔 집으로 가야만 했었고 과거 의무 표현 그리고 알을 낳아야만 했었다. 알 차례죠. 준비됐죠. 언제? years later. 몇년 뒤에? 몇년 전에는 years earlier. 비교급 late의 비교급 early의 비교급 반대말 earlier. Sally and her friends. 자, 요거, 가야만 했었다. Sally and her friends had to go라 했죠. Had to go.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home이죠. 집을, 고향을이 아니고, 고향으로의 home 오고, 그 다음에 어디 가다라고 하면 to the river죠. To the river. To go, go. 이거 빠트렸는데 이거 고쳐놓겠습니다. Had to go home and, And they had to가 생겼됐으니까 And they had to 동사원형 시제랑 꼭 여기 왜 D도 안 들어가 있지? 여기 있다. Had to lay eggs. 알을 낳아야만 했었다. 오케이. 이것도 왜 어디로 도망갔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질 내용은 뭡니까? 온라인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이제 뭐가 그러니까 그들은 수영했다 나오죠. 뭐 연어니까 걸어가지 않았겠죠. 그들은 수영했 다음 내용 그들이 수영했다 어떻게 물살을 거슬러서 그리고 점프했었다 나오죠. 점프했었다 무엇을 넘어서 많은 폭포들을 요런 느낌 넘어서 나올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they swam. 그 다음에 이 표현 against the current죠. against the current.
And they jumped. they는 생략됐으니까 그래도 jumped라는 거. 여기 jump 써 있으면 틀렸는 거 제발 좀 눈치채세요.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어서니까 over many 뒤에 복수명사 over many waterfalls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그때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가 나오죠. 그때 그들이 만났다. 천적인 고물. Then 그 다음에 그때로 고칠게요. They met a bear. 곰을 만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심화. 오케이. 그래서 몇년 뒤에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몇년 뒤에 years later, Sally and her friends가 과거에 가야만 했었다. 알을 낳아야만 했었다. Sally and her friends had 밖에 못 쓰면 to go 해야지. had to 동사원형. 나머지 되는 거 하나도 없네요. had to go home to the river 써주시고요. 고쳐둘 테니까. and lay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and they had to lay. 알을 낳아야만. 가야만 했었고 had to go. 낳아야만 했었다. had to lay. 당연히 알이죠. 새끼 낳겠습니까? 물고기인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물살을 거슬러서 수영했죠. 데이가 스웸을 했죠. against the current. and 데이 뒤에 did 왔으니까 또 did, jumped, 뛰어넘어 over many waterfalls가 되면 a lot of waterfalls 되겠죠. much도 될수 있지만 여기서 many죠. 그때 they met a bear, 곰을 만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이 쭉 나오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돌아갑니다. 자,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네요. 그쵸? 막저 표정이 어떻겠어? We'll never make it. Said one salmon. 어디다가 형광펜칠 할지는 보이죠? 우린 절대 해낼 수가 없을 거야. 당연히 표정은 곰 보고 이런 표정이죠. 한 연어가 말했죠. 그렇죠? 샐리가 말한 게 아닙니다. 절대 못 해낼 거야. 해낼 수가 없을 거야. 성공 못할 거야. 오케이. 자, 그랬더니 막 이제 봅시다. 또 다른 겁에 또 이런 표정이네. We'll all die라고 하는 거. 이거 샐리가 한말 아니겠죠? 샐리는 이런 말안 하겠죠? 주인공인데. We'll all die. We should go back. Said another. 뒤에 생각된 말 보이죠? 됐습니까? 또 다른 한 마리의 연어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주인공 나섭니다. No, Sally said. Keep swimming. 수영하는 걸 계속해. 수영 계속해. 쉬지 말고 계속 수영해. 쉬지 말고 일하거라 이것들아. 샐리가 계속 얘기합니다. 요거는 요 12, 13번은 샐리가 말하는 거예요. I가 샐리죠. I will go first. 내가 앞장서겠어. 먼저 가겠어. Don't worry and trust me. 걱정 말고 날 믿어. 맞습니까? 일단 대화 부분 이렇게 한 덩어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어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10번부터 13번까지가 이한 덩어리 될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형광펜 여러분들 예상한 곳에 칠해지는지 보겠습니다. 뭔 시제죠? 무슨 부사죠? 그 다음에 make it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바꿔 쓸수 있는 거 단어 할때 얘기했어요. 반대말도 얘기했고요. 반대말은 F로 시작하는 단어죠. We'll never make it. 그러니까 이 never가 없으면 make it의 반대말을 we will 뭐 이렇게 되겠죠. said one salmon. 그래서 얘는 S 없는 거죠, 지금. said a salmon 해도 되겠죠. said a salmon. 어떤 연어 한 마리가 말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요건 요렇게 했다. one 블라블라 another 블라블라라는 표현이 있어. 한 명인 이렇게 하고요. 한뭐넷한뭐세명 이상 있는데 한놈 이런 놈 있었고요. 또 다른 한놈 이런 놈 있었고요. 뭐 나머지 애들도 뭔 얘기 하는데 걔들은 다 말하긴 귀찮아서 더안 할게요. 라는 느낌의 어떤 표현이 있어. one 블라블라 another 블라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원 어쩌고 저쩌고 한 놈이 어쩌고요 또 다른 한 놈이 또 어쩌고요 뭐 다른 놈들도 그랬는데 그건 다 얘기 안 할게요 하는 표현. No, Sally said, keep swimming.
킴의 식성에 대해서 얘가 뭐 고기만 좋아하는지 회만 좋아하는지 얘기하겠죠. 그리고 쓰임의 형태, 다른 형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여기 생략된 말. 그 다음에 I가 누군지 I'll go first. Don't worry and trust me.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 그러죠. 무슨 문과 무슨 문을 앤드로 연결했죠. 걱정 말지 말고 우리가 날 믿어. 오케이. 오, 늠름하네요. 더좀 작은 쪼맨한 놈이 Don't worry and trust me.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비웃지 않겠죠. 이 친구들은 셀리가 비록 smaller than 뭐 자신들 smaller than them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거뭐 잘하는 능력이 있었죠. 쿠드 써갖고 과거 시제 능력 얘기했던 부분 있죠. 자, 하겠습니다. 당연히 미래 시제죠. 위례 줄임말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 절대로 해내지 못할 것이다고. 이거 빈도 부사니까 not 들어갈 위치 we will not make it 하고 똑같은 위치. 빈도 부사의 위치는 조동사 뒤죠.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니까 당연히 we will not make it이니까 we will never make it. 절대로 not 넣으면 뭐 성공 못할 거다인데 never 넣으니까 절대 성공 못할 거다라는 느낌으로 바뀌었죠. 자, make it의 뜻이 여기서는 뭐 물론 make it이 그것을 만들다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뭐 시간 약속을 지키다는 뜻도 될수 있고 한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그것을 만들다, 그다음에 시간 약속을 지키다, 성공하다라는 뜻 중에 성공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라 했습니까? 성공하다 succeed, we will never succeed고요. 성공하다의 반대말은 F로 시작하는 뭡니까? Fail이죠. 그러니까 never를 빼고 we will fail 해도 같은 뜻이 전달되겠죠. 우린 실패할 거야. We'll fail. 우린 절대 성공 못할 거야. We will never succeed. We will never make it. 그다음에 한 마리의 연어가 말했으니까 one salmon이고요. 또 다른 한 마디 더 하니까 여기는 자, 요거는 뭘 주의하냐? 이 자리에 일단은 원은 안 돼. said one 아 일단 생략된 말 하면 another 뒤에 생략된 말은 salmon이 생략됐죠. 그러니까 한 마리의 연어가 말했다니까 또 다른 한 마리가 말했다니까 another salmon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원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도 안 되냐? other도 안 돼. 그 다음에 the other도 안 된다는 거. 또 다른 한 마리니까 another가 와야죠. The other도 안 된다는 거. other도 안 되고, the other도 안 되고, 이 자리는 another밖에 안 되고, another는 뭐가 합쳐진 거다? 한 마리의 다른. 이니까, 이거 두개 합쳐서 another가 됩니다. 다른 거 하나라는 뜻인데, 그게 한 마리니까, 여러 명이 얘기한 거니까 한 마리가 있으니까, 또 다른 한 마리란 뜻으로 이거 합쳐서 another만 이 자리에 가능합니다. other, the other 안 되고, 또 다른 한 마리, another salmon. 자, 이런 표정이니까, we all die. 우린 모두 죽을 거야. 자, die는 죽다란 동사니까, will 뒤에다가, 뭐, all을 넣어서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 여기 all은 여기 들어가도 돼요. we all will die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쨌든, will 뒤에 동사 원형이 왔는데, 근데, dead란 단어 있죠? dead. 이거 죽은이라는 어떤 시죠? 그럼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도 되겠다. We will all be dead. will 뒤에 동사가 오면 되는데, 형용사 동사 쓰고 싶어? 그럼 비붙여. We will all be dead. 우리 모두 죽었어. 죽은 게될 거야. 우리 모두. die, 동사, die, 하다시 써도 되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써서 양념시 뒤에 써도 되고. We'll all be dead. We'll all die. We should go back. 우리는 돌아가야만 해. 아, 참, 요거. 같은 말 해야죠. 그래서 되돌아가다, go back 같은 말 R로 시작하는 we should return 인데 뒤에 생략된 말은 we should go back home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모두 죽을 거야. 우리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되면 안 되죠. 얘들 지금 집에 가는 중인데 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집으로 가다가 지금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이 자리는 홈이 아니고 뭐가 와야 됩니까? We should go back to the ocean이 생겨야 됐죠.
We should go back to the ocean. 우리는 바다로 돌아가야 돼. We should return to the ocean. 바다로 돌아가야 돼. 라고 또 다른 한 마리가 겁에 질려서 죽을 거라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셀리가 안 돼. 자, 셀리. Keep swimming. 명령문이죠, 동사. 뭐 하는 거, 수영하는 것을 계속해라. 자, 그래서 얘 수영하다에 ing 붙인 형태 수영하는 중인이라는 현재 분사와 수영하는 것이라는 동명사 중에 수영하는 것이니까 it 또는 them 이런 명사하고 똑같죠. 암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그거 계속해라. 뭐 수영하는 것. 그럼 수영하다를 수영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to swim도 있지만 keep doing이죠. 얘를 먹으면 소화불량 걸립니다. 얘는 소화 못 시켜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practice, enjoy, keep. 그 외에도 give up도 있었고요. finish doing도 있었던 거 기억하셔야죠. 오케이. 그래서 셀리가 하는 말이라는 거 챙기시고요. I will go first. 내가 먼저 갈 거야. 걱정 마. 걱정하다인데 don't 넣어서 부정 명령문이죠. 하지 마라 명령문. 이건 해라 명령문이죠. 공통점은 주어가 없고 하다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다시 두 개를 명령문 두 개를 end로 연결해서 걱정 말고 그리고 나를 믿어라. trust 믿다죠. 나를 믿어라. 걱정 마라. 자,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어서 할 부분은 뭡니까? 네, 전체 내용 그려보기. 자, 곧 만난 거에서 끝났었어요. 곧 만났어. 그러니까 막 있죠. 이런 표정 두 명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one another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자리에 특히 another. We'll never make it. We'll never succeed. We'll fail. 절대 못 해낼 거야. 라고 한 마리가 said one salmon.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we'll die. 우리 모두 죽어버릴 거야. 죽을 것 같아. 우리 모두 잡아먹힐 거야. We should go back to the ocean. We should go back home 아니라 했어. We should go back to the ocean. 바다로 돌아가면 돼. Said another. 셀리가 나서 잘해줘. No, Sally said. Keep swimming. 수영 계속해. 내가 먼저 갈게. 내가 앞장설게. 곰 가장 가까운 곳으로 자기가 먼저 지나가겠다는 거죠. 위험을 뭐 자기가 무릅쓰겠다. 그러니까 뭐 그 장군 뭐 비겁한 장군처럼 뒤로 숨지 않고 용감한 장군처럼 앞으로 나서겠다. I go first. Don't worry. 걱정 말고 날 믿어.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나오죠.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곧 만났어. 그렇죠? 그러면 어떤 표정? 그렇죠? 막 이런 표정. 다음 문장 나오고 그 다음 문장도 이런 표정인데 얘가 먼저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한 마리가 말하고 얘는 원이었고 얘는 뭐였습니까? 꼭 other도 아니고 the other도 아니고 another라 했습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라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린 절대 못 해낼 거야. 빈도부사 never 써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야. We'll never make it. We'll never succeed. Make it의 여러 가지 중에 성공하다. We'll never succeed. We'll fail. 그래서 said one salmon이었죠. Said one salmon. Say 속에 did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문장은 우리 모두 죽을 거야. 우리는 돌아가야만 돼. 집으로 말고 바다로. 우린 돌아가야만 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양념시 should 쓰죠. 돌아가야만 돼. 바다로. 라고 또 다른 한 마리가 아까 얘기했죠. other도 아니고 the other도 아니고 another 들어가 있을 차례. 그래서 we will all die 하죠. we'll all die. we will all be dead. we'll all be dead. we'll all die. We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must 말고 We have to go back 대신에 We should go back 했죠. We should go back to the ocean. We should go back to 바다로 돌아가야 돼. 바다엔 곰이 없잖아. Said 꼬끼어라 했죠. Said another salmon. 또 다른 연어 한 마리가 말했다. 오케이. 그래서 one이란 뜻의 on과 다른이란 뜻의 other를 합친 단어라 했습니다. 또 다른 한 마리니까 another. 헤이, 자 이쯤 됐으니까 이제 셀리가 나와서 안 돼. 셀리가 말했다. 그쵸? 계속 수영해라. 명령문 나오죠.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해라. 근데 그 녀석이 식성이 고기 좋아하는지 회 좋아하는지 따져봐야 된다 했죠. want 쪽인지 enjoy 쪽인지 아니면 모두 상관없는 like 쪽인지.
그래서 now said Sally. Say 뭐 Sally said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keep 명령문 keep swimming. keep은 doing만 좋아하죠. enjoy doing, keep doing, practice doing, finish doing. 내가 먼저 할게. I go first. 그 다음에 명령문 걱정 말고 나를 믿어. 믿어. Don't worry and trust me. 됐습니까? 샌디가 하는 말 쭉 나왔죠. 오케이. 아, 그러면 심화학습 가야죠. 심화학습. 자, 그때 그들이 곧 만났다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막 또 이런 표정 한 마리, 또 다른 이런 표정 또 한 마리, 샐리가 나오는 부분. 오케이. 그래서 we'll never make it. we'll never succeed. said one, seven, a seven 되죠.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처음 나왔는데 이 녀석 말하는 거 처음인데 이런 거 붙이면 안 되겠죠. said one, seven. 오케이. 우리 모두 죽을 거야. We'll all die. We should. 썼죠. must하고 비슷한, have to하고 비슷한. We have to go back. go on 하면 계속 가야만 한다니까 안 되겠고요. 되돌아가야 돼. We should go back. said another salmon. 또 다른 한 마리가 말했다. No, Sally said. Sally가 말했다. 수영하는 것을 계속해라. Keep doing, keep swimming. I go first. 내가 제일 뒤에 숨어서 갈 게 아니죠. 제일 마지막에 갈 게 아니고 제일 앞에 갈게. 걱정 말고 don't worry and 나를 믿어 trust me. 오케이. 자, 요거는 조금 문제를 변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필기해놔야죠. 왜냐하면 받아들 시험지는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내가 지금 바꾸면 그게 시험지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빈칸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을 거야 정도는 we'll all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이 자리가 빈칸이라도 채워놓을 줄 알아야 되겠죠. we'll all die. we should go back to the ocean. 했습니다. we should go back to the ocean. should 조동사 당연히 돌아가야 한다 뜻의 조동사 should. have to go back. must go back 뭐 이런 거. 오케이. 그 다음 부분. 오케이. 다음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